자세한 이야기 경제부 최은미 기자와 더 나눠보겠습니다. 취 기자 오십시오. 앞서 뉴스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외국인이 그렇게 쉽게 가입이 되나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외국인이라도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실손보험에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외국인과 동일하게 국민 건강보험 혜택도 보고 실손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위험 손해율이 124%다. 이게 참 와닿지 않습니다. 네, 뭐 최근 3년간 지급된 보험금을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A 보험사에서 3년간 1억 8,711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 있었고요. 이게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B 보험사에서는 3년간 9,441만 원을 수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 질환은 대부분 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 같은 중증 질환이었고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가입을 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이거를 정해진 보상을 받는 것 자체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죠. 그런데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가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실손보험 가입하려면 과거에 무슨 병에 걸렸었는지, 뭐 수술을 했던 적은 없는지, 가족력은 뭐가 있는지 굉장히 까다롭게 검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하잖아요. 병력이 있으면 가입 자체를 거부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과거에 치료받았던 내용을 우리 보험사가 추적하는 게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공유되는 게 아니니까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사실상 병력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가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현지에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를 속이고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요. 네. 중국 현지에서 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들어와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받는 사례입니다. 사실 보험은 미래에 내가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병에 걸린 뒤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건 더 이상 보험이 아닌 거죠. 이렇게 받아간 보험금은 결국 같이 그 보험에 든 내국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내국인하고 오히려 차별을 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예전에 중국에서 중국이든 어디 다른 외국이든 있었을 때 어떤 병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뭐 사실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까? 근데 또 보험업법상에 무조건 가입 못하게는 합니다. 차등하고 그럼 또 그것도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당연히 쓰면은 그거를 믿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뒤늦게 병력이 있었음을 알게 되면 내국인 같은 경우에 보험사가 아예 계약 자체를 해지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은 이미 뭐 보험금을 타고 자국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입니다. 안 그래도 만성적자라면서요, 실손보험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